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J컨텐트리, 덱스터, 뉴, 쇼박스입니다. 콘텐츠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J컨텐트리입니다. 11월 19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이제 지옥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지옥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아인 씨가 이제 주연이고, 그 다음에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연상호 감독이 이제 연출을 맡았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오징어 게임, 그리고 마이네임, DP 같은 이제 국내 흥행작들이 있었고요.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히트까지 치게 되면서 국내에서 제작한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한 관심 자체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뭐 버키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라마 개봉 이후에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서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포인트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지오브이 제작사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는 회사인데요. 이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J컨텐트리가 지분적으로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지분 95%를 JTBC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고요. 이 JTBC 스튜디오의 지분 54%를 J컨텐트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버키 스튜디오는 사실상 직접적인 제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서 많이 올라갔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J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더 명확한 관계가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국내 런칭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그 런칭 첫날에 미국의 디즈니 같은 경우는 7%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주가 빠지게 되는 것이 글로벌 OTT 경쟁은 심화되는데 오히려 이게 컨텐츠는 확보가 되지 않았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넷플릭스 둘 다 컨텐츠에 대한 갈증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가치는 또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 뉴입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영화 배급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또 지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뉴의 계열사 중에서 그 시각 특수 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엔진 비주얼 웨이브 같은 경우에 지옥의 CG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사업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 외에 또 계열사 중에 스튜디오 앤 유라고 있는 회사, 유라고 하는 회사도 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함께 소울메이트라는 작품을 이제 공동 제작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유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도 엮이는데 디즈니 플러스와 이제 5년간 장기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5년간 맺은 것이 결국은 로컬 콘텐츠에 대한 이제 제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뭐 무빙이라든지 뭐 너와 나의 경찰 수업과 같은 작품들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된다는 부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옥과 관련된,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관련된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양쪽에 관련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